TJB의 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대전 프로젝트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제약회사는 아동들의 상처 회복을 위한 반창고 제품을 기부했고, 학대 부모를 피해서 쉼터에 머무는 아동에게는 식사 나눔과 함께 재능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학대 아동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TJB의 사랑의 반창고 프로젝트에 국내 대형 제약회사가 따뜻한 마음을 보탰습니다. 학대 아동의 신체 상처 회복을 돕는 1,000만 원 상당의 반창고 제품을 기부한 겁니다. 기부받은 제품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각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 지역 내 4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배포해 아동들의 상처 치유에 쓰입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와 왕새우 튀김, 그리고 초밥까지. 대전의 한 초밥 전문점은 쉼터에서 보호 중인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에는 위로와 정성을 듬뿍 담았습니다. 비록 한 끼 식사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록달록 색감의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어디서 피어나도 어느 곳에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나는 나로 소중하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봐, 책이. 부모의 학대 그늘 속에서 유독 말수가 적었던 친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색연필로 색칠을 하며 점점 주변에 마음을 엽니다. 어제 만들게 한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재능 기부로 이뤄진 아트 클래스는 상처받은 아동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했습니다. TJB의 아동학대 예방 선도도시 대전 프로젝트에 각계각층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서 아동들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